간장팔찌 팔리나 보네. 거기 오르신 마당일 텐데요. 놀라셨다고 죄송합니다. 좋아요. 여긴 사생활이라곤 없어요. 멋대로 막 집에 불쑥 들어오기도 하고. 조심하세요. 밤에 문 잠그시고. 설마요. 다시 한번 찾아오면 그때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. 이야, 이게 다 뭐냐? 정인 씨 현금 부자였네. 이 할매 돈 말이야. 나한테 융통해주면 안 될까? 우리가 못해주는 것이 다 해줬구만. 그 돈 다 우리 주문해서 나간 거라고. 내 말 틀렸어? 아, 맞습니다. 뭔 짓 했는지 다 알면서 그냥 봐줬다고요. 동네 사람이니까. 취미가 뭐예요? 나랑 같이 취미생활 한번 해볼래요? 언니는 뭐든 다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. 정은 씨도 다 알고 있을까? 저 이제 도망가야 돼요. 평생 그렇게 도망치면서 살 거야?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정인아, 난 너 그런 점이 참 좋아.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. 저거 못 참겠어. 다 한 번 이렇게 꼬집어버려.